그림 작업을 정신없이 하다 빗소리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겨있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곤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림을 시작하게 됐는지도 떠오릅니다. 시작은 사소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습니다. 학교에서 개최한 쓰레기 분리수거 동료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었죠. 선생님과 친구들의 칭찬에 상까지 받으니 뭔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그 이후 친구들을 그려주거나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이야기를 만들어 그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에게 다른 건 몰라도 그림은 잘 그리는 애라는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중학교를 진학하고 나서도 그림을 꾸준히 그렸는데 좋아하는 무언가를 스트레스 없이 마냥 즐기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중3 때 담임선생님은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습니다. 내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특별히 칭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림과 만나게 됐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림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은 10년차 프로 일러스트레이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임에도 50견이 올 만큼 많은 일을 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재미로 그리던 그림이 일이 되고 생계가 되면서 힘들고 괴로웠던 적도 많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함, 건강 악화, 클라이언트의 불합리한 행동들. 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떨 땐 창작을 하는 건지 단순 노동을 하는 기계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막연함은 불안감으로 엄습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림이 필요한 곳은 적어지고 있으니 일러스트레이터란 직업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그린 지 8, 9년쯤 지났을 무렵 큰 병이 찾아왔는데 몸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느낌.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어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주 사이에 체중은 7, 8kg이 빠졌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불안정한 수입과 미래, 일을 떨쳐내기 위해 맹목적으로 감당했던 작업량,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8, 9년을 미친 듯이 일했어도 남는 게 없는 커리어,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해 시들어버린 그림에 대한 순수한 욕심, 나도 모르는 사이 골마터져 버린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애써 계약한 일들을 전부 파기하고 숨어야 했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쉬면서 외롭다는 것, 슬프고 우울하다는 것, 이런 생소한 감정들에 빠져들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주변의 동료 작가들도 나와 같은 일을 겪었기에 조언을 듣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쉬면서 산책, 여행, 독서를 했고 그림 그리는 것 빼곤 다 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게 두렵고 지긋지긋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도 걱정됐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그림보다 재밌는 일은 없었고 용기를 내 다시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낙서하듯 천천히 그림을 그려서 SNS에 만화를 올렸는데 그게 키크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상 다반사는 인스타 36만 독자를 열광시킨 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 작가의 첫 번째 에세이집입니다. 작가의 주특기인 웃음 터지는 네컷 일상 만화는 물론 솔직한 산문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일하고 살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다루지만 별일 없이 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일상을 소소한 웃음으로 채워줄 책 일상 다반사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느낌 있는 책을 읽어주는 느낌책이었습니다.